안녕하세요. 대동여지도입니다. 지금 저는 상암동을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상암동을 와서 그런지 조금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걸어 다닐 건데 조금씩 우연히 이제 제가 진용진님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우연히 그 2년 전에 진용진님 컨텐츠 올라왔던 그 700명 유튜브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컨텐츠를 봤어요. 그때 이제 대동여지도 컨셉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 그냥 한번 정처 없이 한번 돌아다녀 볼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잘 녹음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세팅을 하고 동영상 모드라 그런지 약간 줌이 돼서 보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가 안 된 시간이에요. 주말이고요. MBC 앞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검출됐지만 그 수는 줄었고 지뢰 사정도는 PH7에서 5로 개선되었고 지금 지리 건강에 대해 중입니다. 점심시간 어떨까요? 시타파크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떠들었는데 말이 녹음이 안 되면 조금 허무하긴 하겠네요. 뭐 녹음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날 것으로 올려버릴 예정입니다. 상암동 MBC 앞을 지나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이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셀카봉 잡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흔들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수대 같은 것도 있고 높은 빌딩도 있고 이게 오피스텔 같네요. 마포 걷고 싶은 길 10코스 매봉 상암길이랍니다.
뭐라 그랬어? 왜 빨리빨리 그래? 뭐라 그래야지. 휴대폰 가게도 보이고 부동산도 보이고 서브웨이도 보이고 건너편엔 스타벅스도 보이고 길이 한산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올리브영도 있네요.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옆으로는 기찻길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찍어놓고 안 나오면 좀 되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올려야죠. 옆에는 스탠포드 호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커피빈 보이고요. 여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상암로 301번지네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는 제가 처음인데요. 계속 들고 다니면 좀 확실히 무거울 것 같네요. 건너겠습니다. 이게 많이 흔들리면은 좀 많이 보시기에 어지러우실 텐데. 그나저나 목소리는 잘 녹음이 되고 있는 거겠죠? 정보 보관소도 보이고 청단풍
뭘 짓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은행도 보이고요. 투 썸플레이스도 보이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공기는 맑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한가로워서 좋네요. 여기는 외국인 학교 같아요. 길거리를 그냥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교 주변으로 한번 크게 한번 돌아볼까요? 학교 주변이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외국인 학교라 그런지 만국기도 걸려 있고요. 스쿨버스도 보입니다. 앞으로 컨텐츠 방향은 그냥 정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처 없이 걸으면서 그냥 거리 풍경을 찍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채널 이름이 대동여지도잖아요? 그 옛날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처럼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한번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해보고 싶네요. 영상으로는 안에 풋살장 같은데
이게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 거라 동영상에 광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촬영이라 못 하겠어요.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도 보기만 많이 했지 실제 떠들려다 보니까 뭐 좀 어색하긴 한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네요. 10단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목소리 녹음 안 되면 마이크를 껴야 되나?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정도 차소리면 목소리가 충분히 묻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다가 최대한 편집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면은 시선을 조금씩 바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의 학교 한 바퀴를 둘러보는데 정문이 어디지? 지나온 건가? 옆에 이렇게 규모가 좀 되는 공원이 있네요. 근데 이쪽으로는 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 확실히 여기가 구룡 근린공원. 확실히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표지판에 가양대교라고 써져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제2자유로라고 써져 있어서 차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10단지 앞까지 왔어요. 버스 많다. 건너겠습니다. 초록불이에요. 통화 중이신가요?
여기는 한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인가 봐요. 의자도 보이고. 장미도 폈네요. 향기가 꽤 진합니다. 여기 되게 주변 경치랑 이질적인 풍경이 있는데 일본군 관사라고 써져 있네요. 이런 데가 있네. 아파트 가운데 떡하니 있어가지고 좀 뭔가 부자연스럽긴 한데 일본군 관사랍니다. 이게 뭐지? 샛길인가? 이게 주민분들이 좀 편리하게 다니시려고 개척이 된 도로 같습니다. 일본군 관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태극기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CCTV도 있고 아까 그 들어온 샛길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귀찮으셨나 본데? 약간 연못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암 월드컵파크 아파트 10단지입니다. 부엉이 근린공원이래요. 철봉도 보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앉지 말라고 또 이렇게 다 붙여 놓으셨네요.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멍이 글린 공원. 근데 이게 지금 한지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가 어려운 게 진짜 어디를 간다라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진짜 발 닿는 대로 걷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서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결정 없이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길을 감싸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조금 더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생각은 큰 도로만 다니게 될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버렸네요. 이건 뭐지? 산에 올라가는 건가? 계단이 이렇게 나무로 돌아닙니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가로로 누워 있네요. 여기가 정상이겠죠?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보이고 약간 놀이터처럼 조성을 해놨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없어 보이고 왔던 길 바로 옆쪽에 길이 보입니다. 일로 내려가면 아까 왔던 길이랑 좀 겹치게 되겠는데? 밤에 나올 때는 조금 그래도 큰 가지는 좀 생각하고 나와야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가 되게 희한해집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어디로 갔지? 하면서 조금 헤매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길이 옆길로 나오는 거구나. 아까 나왔던 길입니다.
영상상으로는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부엉이 근린공원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